against the law인데요. Against the law의 뜻이 뭐예요? 모든 역경을 딛고서 이런 뜻이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런 뜻이죠. 자, 뭐 오드에 대해서 좀할 말이 있는데요. 오드가 이상한 strange의 뜻도 있고 홀수란 뜻도 있고요. 홀수란 뜻일 때 반대말은 뭐다? even이고 even의 뜻은 짝수란 말이죠. 이 뜻일 때는 뭐 strange가 같은 말이고요. strange.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단어 중에 direction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direction은 명사로서 방향이란 뜻인데 얘가 directions가 되면 지시사항이 되죠. 이처럼 order 같은 경우에도 s가 붙으면 이런 가능성, 확률, 역경, 곤란 이런 원래 가지고 order가 원래 갖고 있던 뜻과는 조금 다른 뭐 이상한 뜻으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against all odds는 뭐 여기에 odds의 뜻은 뭐 hardship의 뜻입니다. 어려움이란 뜻이죠. against all hardship 모든 어려움을 겪고 뭐 이겨내고서 이런 뜻입니다. 역경을 딛고서 제목이 그런 뜻이고요. 오케이, 시작부터 문법적인 게 있네요. 그 다음에 tower라는 단어도 할 말이 있네. 뭐 towering over the East River, the Brooklyn Bridge is one of 떴으니까 뒤에 보면 one of New York City's famous landmarks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뭔 뜻입니까? 그렇죠. 뭐 위로 솟아서 동강 뭐야 강의 동쪽에 있죠. 강 동쪽 위에 불쑥 솟아 있으면서 이 뜻이죠. 뭐 어떤 지역 근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일단 뭐강 동쪽인데 어떤 고유 명사입니다. 어떤 동네 이름이겠죠. 동네인데 강 동쪽에 있겠죠. 강동. 뭐강 동쪽에 불쑥 솟아서 뭐가 브루클린 강은 아이 참 다리는 중에 하나랍니다. 뭐 중에 하나? 뉴욕의 유명한 랜드마크들 중 하나다. 랜드마크는 어떤 뭐 여기가 뭐 이렇게 구미의 랜드마크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공장? 랜드마크는 좀더 구체적이고 고유 명사를 붙일 수 있어야지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어요. 공장이라 그러면 너무 일반 명사니까. 뭐 금호산이라든지 근데 건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호산은 자연 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뭐 금호산이라든지 뭐 낙동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껏해야 뭐 수출탑 정도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집트 하면 랜드마크 피라미드 이런 걸 보고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중국 하면 만리장성 이런 거. 그래서 뭐 관광 명소로도 유명하겠죠. 유명한 뉴욕시에 유명한 뉴욕시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뭐 건물 풍경 이런 게 떠오르는데 그중에 브루클린 브릿지가 있고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얘가 높이 솟아 있다 이런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Nowadays many people take it for granted but back in the one 뭐야 뭐뭐 18 thousands 하면 되겠죠. 18,000. It was something people only dream of.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뜻은, 뭐, 단어들 살펴볼까요? Take A for granted 하면 뭐예요? Take A for granted. 그렇죠. A를 당연히 여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뭐, nowadays는 요즘에 라는 뜻이죠. 뭐, these days나 recently 이런 뜻이죠. These days, recently. 최근에 many people take it for granted, but back in 그러나 뭐 언제로 되돌아가면 1800년대로 되돌아가면 it was something people only dream of. 그것은 뭐였다? 뭔가였다. 어떤 뭔가? 사람들이 좀 꿈에 꿈꾸기만 했던 only dreamt of 참. 사람들이 오직 좀 상상만 하기만 했던 이런 뜻이 된 거죠. 그 다음에 the bridge's construction cost more than 320 million in today's money and the lives of over 2,000 people. 오케이, 그래서 이제 코스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의 건설 비용이 뭐 이상이었는데 그렇죠. 300이 뭐 여기다 곱하기 100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일시 100천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달러라는 말이죠. 뭔가 10억인데 30억이 뭐 32억 달러 정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돈으로 치면 오늘 지금의 물가를 감안하면 320억 달러 정도 들었는데 들었고 또뭐 들었습니까? 오케이. 라이프의 복수형이고요. 목숨이 앗아갔다는 얘기죠. 건설하는 중에. 그렇습니까? 돈은 이만큼 들었고 목숨도 앗아갔는데 더즈는 뭐 뜻이에요? 10이니까 몇 명입니까? 아니죠. 2 곱하기 10이니까 24명이죠. 24명 이상의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리를 건설하는데 돈은 이만큼 들었고 사람도 24명 이상이 죽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트의 목적어가 뭐 머니이기도 하고 또더 라이브즈 뭐 코스트로 비용으로 든게 머니와 라이브즈. 그다음에 in particular, the family in charge of the project paid a high price to create the impressive bridge we all know and love today. In particular, 어디부터 보면 in particular는 특히죠, 특히 particular이죠, 특히 곡 집어서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in charge of 뭐뭐를 책임을 갖고 있는 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특히 뭐그 프로젝트 오브 빌딩 더 브루클린 브릿지겠죠. 브루클린 다리를 지어야 하는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은 그 가족이 페이드했다. 높은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죠. 진짜 돈을 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희생이 컸다. 그렇습니까? 희생이용으로 뭐죠? 세크리파이스죠. 그쵸? 세크리파이스가 컸단 말이죠. 예? 빅팀은 희생자. 세크리파이스. 희생. 세크리파이스를 크게 했단 말이죠. 크게 희생했단 말이에요. Paid a high price. 뭐뭐 하기 in order to가 생겼던 거죠. In order to create the impressive 어떤 인상적인 감명 깊은 그뭐 브루클린 브릿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We all know and love today. 우리 모두가 오늘날 알고 있으며 또 엄청 좋아하고 있는 그 인상적인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paid a high price 했다. 그다음에 this is the story of how Rawlings built the Brooklyn Bridge.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뭐라는 거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how에 대한 얘기하면 의문사죠.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의문사란 얘기는 얘가 뭐란 얘기고 간접의문문이란 얘기고 간접의문문이라는 얘기는 안만 길어봐도 명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적당하죠. 그것에 대한 얘기다. 어떻게 레벨링이라는 사람이 브루클린 브릿지를 빌트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 내용이 뭐라는 거고요. 내용과 어휘를 뭐 간략하게 파악해봤고요. 그럼 얘가 이제 일단 타워라는 어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타워는 주로 명사로 많이 쓰이고 이건 탑이란 뜻이죠. 그쵸? 근데 얘가 동사로 쓰이면 솟아오르다. 그러니까 높이 서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stand high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동사에 이 동사니까 ing 붙인 거고 그다음에 얘가 지금 분사구문으로서 뭐뭐 하면서 서 있으면서 어디 위에 서 있으면서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뭐 아까 보니까 제가 찍었는 거 보니까 분사구문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더군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서 있으면서 네, 뭐 원어브 나왔으니까 요거 와야 된다는 거뭐 얘기했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특별한 건 없으나 분사 구문이라는 거 중요한 정도고요. 그 다음에 take it for granted에서 it에 대한 얘기 더 브루클린 브릿지 대신 왔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브루클린 브릿지를 뭐 당연히 거기 있는 거지 뭐 어쩌라고. 여기 뭐 그러니까 뭐 수출 탑 하여튼 별로 볼 부분 없다. 하여튼 뭐 당연히 거기 있는 거지 뭐 어쩌라고 하는 말이죠. 당연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but back 그때로 거슬러 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온 정보가
이 이게 대충 1800년대에 지어진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1800년대에는 이러한 우리가 지금은 뭐 별거 아니게 여기지만 이런 다리가 엄청 뭐였다? 대단한 거였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오, 엄청나 대단한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it은 the Brooklyn Bridge 대신 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것은 뭘까요? 여기에 뭐 이런 거 달려 있으니까 관계 부사일 리는 만무하죠. 그럼 위치 또는 되실 텐데 선행사가 이모라니까 여기는 됐밖에 안 되겠죠. 목적격이라서 사람들이 오직 꿈만 꾸던 존재였다. 뭐 규모라든지 높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다리니까 이 다리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에 전대미문의 누가 잘하잖아.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오케이. 알아둬야 되고요. PRE로 시작해서 precedent인가, 그쵸? 근데 뭐, 저기 뭐, 어디 땅굴 파다 왔어? 어? 1800년대에 가면 사람들은 그러한 존재를 얘기하며, 오씨,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코스트 상단 변신 뭔데? 코스트인데, 얘는 두 번째 코스트라는 거. 그니까, 동사로, 뭐, 이게 명사로서 비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코스트 뒤에, 뭐, 앞에는 보통 어떤 이런 construction 같은 단어가 나오고요. construction이 cost 했다 해놓고, 타동사니까 전치사 필요 없이, 무엇, 무엇을 했단 말은 이러이러한 대가를 치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동사죠. 들었다라는 얘기죠. construction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뭐,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니까, 뭐, over라고 같은 뜻이죠. 뭐뭐 이상. 그래서 320 million dollars 이상 들었고, 저는 뭐 지금 뭐딱뭐 곱하기 이거 한 다음에 뭐 곱하기 1200 정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또 얼마 들었는지 대충 나오겠죠. In today's money 이런 식으로 현재의 화폐 가치로 이런 뜻입니다. 현재의 화폐 가치로 in today's money로 이 정도 들었고, and the 그러니까 코스트 한게두 가지라고 아까 얘기했죠. 돈도 들었고 사람들의 12명 이상의 over 나오네요. over 뭐하고 왔다? more than 하고 같으니까, 같은 거 계속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more 한번 썼으니까 over 한번 썼으니까 more than 쓰고 뭐 이런 거죠. 12명 이상의 2 곱하기 12 이상의 decade는 뭐야, decade. 그러니까, 더즈는 10이고요. 보통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연필 한 타스, 이거를, 이렇게 일본 놈들이 발음이 하도 안 되니까 이걸 이렇게 발음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한 타스 하는데, 이 타스가, 한타스란 얘기는 저는 잘안 쓰겠구나. 그렇습니다. 12를 dozen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particularly. 그렇습니까? 지금 앞에서 이제 construction 하는데 코스트가 엄청 들었다고 했는데 특히 누가 people in charge of the project of building the Brooklyn Bridge. 그렇습니까? 뭐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라는 표현. 그렇습니까? charge의 다양한 의미 한번 볼까요? charge, 여러분도 알고 있는 뜻. 일단 여기는 책임이죠. 또 요금을 부과하다는 뜻도 있죠. 또 충전하다는 뜻도 있죠. 그렇습니까? charge의 다양한 의미, 뭐 요금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요금 또는 요금을 부과하다, 책임, 충전하다, 충전. 예? 충전하다. 충전. The family in charge of the,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가족,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가족이 책임을 맡았다는 얘기도 좀 특이하죠. 어떤 특정한 사람만 뭐 책임자 한 명인데 그 책임자 이외에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이거를
했단 얘기. 가족이 책임을 맡았다는 거 봐서 처음 어떤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책임을 맡았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해서 가족이 맡았다는 것은 우리가 미리 냄새를 좀 맡을 수가 있네요. Paid a high price. 높은 큰 대가를 치렀다. 진짜 돈 냈다는 거 아니고요. Great impressive bridge.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도 관계사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the impressive bridge가 달고 들어가, 강 들어가. 그쵸, 강 들어가니까 여기 대시나 위치가 생겼던 거죠. Which we all know and love today. 그러니까 진짜 땅콩 파다 왔나 봐. 뭐? 뭐 하다 왔어? 도서실 나왔습니까? 벌써 막, 뭐, 막 육군 옷 입고 있네. 와, 멋있다. 학교에서 뭐 하는 건가? 오케이.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거죠. This is the story of how he built. 아, how they네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사람 성이나 이름에, 아, 성이죠. 성에다가 S 붙인 건데, 그러니까 뭐, 김씨네 사람들, 뭐,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The rebellings 하면. Rebelling이 이 사람, 이 가족의 성이었겠죠. Rebelling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빌트했는지에 대한 얘기 나오는 얘기죠.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나? 이렇게 다 하도 돌아가고 안 되겠네. 응? 네, 갔다 와요. 너? 뭐, 갔다 온다고? 원래 문장이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in the 1960s, the populations of Manhattan and Brooklyn were rapidly increasing, and so was the number of commuters between them. 이라고 하고 있네요. 바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rapidly는 뭐 급격히 비슷한 말은 뭐가 있을까? Q로 시작하는 quickly, S로 시작하는 swiftly 이런 것도 있죠. quickly, swiftly, rapidly.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왜 were가 아닌지. 그 다음에 commuter, 통근자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일하러 집과 직장을, home과 work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왜 were인지도 찾아야 되나? 왜 was가 아니고 were인지. 그 다음에 them에 대한 얘기. 맨하튼 브루클린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S부터 있으면 뭐 1860년대에 뭐의 뭐가 브루클린의 무엇이 인구가 뭐하 는중이었다 급격히 증가하는 중이었다. Were 이유는 얘가 설명해주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만약 한 동네의 population만 얘기했으면 it was인데 지금 두 동네의 population이니까 이 동네의 population과 이 동네의 population 합치니까 day가 되는 거고 they were rapidly increasing. 그 다음에 이게 될 수밖에 없죠. increase가 증가하다고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죠. 증가하다 증가시키다가 아니죠. increased 하면 안 된다는 거. 인구가 증가 increase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라고 보면 population increase를 해야지 자동사잖아 증가하다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에 was가 오니 왜 이번에 왜 were가 아니지 이번에 거꾸로 왜 여기는 were가 아닐까는 누가 대답해줘요. 그쵸. 이거 하면 a number of하고 비교했는 거 기억나죠? a number of 복수명사 the number of 복수명사 이건 똑같죠. 근데 a number of는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man이니까 a number of는 복수 동사를 쓰죠. 하지만 the number of는 뭐의 숫자죠. 뭐의 숫자 만만기를 봤자 뭐기 때문에 이시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오지 못한다는 거 됐습니다. it 그리고 마찬가지였다. 뭐도 마찬가지였다. 숫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럼 숫자도 마찬가지였다면 숫자도 뭐 했단 얘기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인구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맨하탄이 이게 오피스 에어리어고요. 오피스 존이고 브루클린이 레지던트 에어리어거든요. 이렇게 이게 사무용 존이었고 이 동네가 이 동네는 레지던트의 뜻이 뭐예요? 주거의 뜻이죠. 거주자 주거 그러니까 레지던셜 에어리어 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자고 먹고 하다가 출근을 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고 됐습니까? 이게 뭐를 허드슨 강이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왔다 갔다 강을 건너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1860년대 사람이 몇명 없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커뮤터들의 세이프하고 래피드한 트랜스포테이션이 임포턴트한 매러가 되었겠죠. 됐습니까? 트랜스포테이션이 뭐예요? 운송이죠. 운송.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와 뭐 사이에 커뮤터의 넘버가 맨하탄과 브루클린 사이에 커뮤터스의 숫자가 마찬가지였다. 자,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이신 거죠. So was it? 그것도 마찬가지.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 쓸수 있느냐? 이 문장을 좀뭐 별로 따끔하진 않지만 어떻게 바꿔 쓸수 있느냐? The number of the commuters between them was rapidly increasing.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문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얘기냐? 예를 들어서 뭐 Dave loves you, so do I. 이런 거란 말이야. 여기에 있는 거. 데이브가 널 사랑해, so do I. 뭔 뜻이겠어? 그렇죠. 이거 그러면 다르게 쓰면 I
love you too 대신에 이렇게 쓴단 말이죠. 뭐, Dave is hungry. 이렇게 했다. 그럼 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한다? So am I. I'm hungry too. 이렇게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so 동사 주어입니다. so 동. 이거 여러분들 옛날에 저 뭐야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한참 중학교 3학년 겨울에 도치와 강조할 때 했던 거예요. 이거. 뭐 부정어의 도치니 뭔가 할 때 같이 했던 겁니다.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 있어 보이고요. 인구가 급격히 1860년대에 맨하탄과 브루클린 사이의 컴퓨터들의 인구도 증가하니까 population도 increase를 하니까 컴퓨터의 number도 increase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ousands of people took boats and ferries across the East River every day, but these forms of transport were unstable and frequently stopped by bad weather.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안 보이고요. 뭐 form these forms of transport 의 뜻은 이러한 종류의 운송 수단이죠. 이러한 종류, 이러한 형태, 이러한 종류의 운송 수단. 그럼 form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kinds죠. kinds나 또는 sorts 같은 것들. 됐습니까? these sorts of transport. these kinds of transport. 그 다음에 unstable은 뭐고 불안정한 이 말이죠. 안정되지 않은. 그 다음에 frequently 어찌 자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뭐 어휘는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살펴볼 것은 뭐 특별히 없긴 한데 뭐 별로 뭐 문법성이 거의 없네요. 그쵸? 뭐 요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2000, 3000 이렇게 정확한 숫자일 때는 S 안 붙이는 거 얘기한 적 있죠. 2000, 3000 하는데 수천의란 표현할 때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고 thousands of 한다는 거. 뭐 2000, 3000 할 때도 여기다 S 쓰면 안 되는 거. 뭐 수천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예요? 컴퓨터들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강사에 있는 거니까 뭐 하고 뭐 했다. 배를 타거나 또는 페리를 탔다. 뭐 이것도 배의 종류죠. 이거 좀 작은 거고 이건 뭐 큰 거고 뭐 그런 것도 페리선을 뭐를 가로질러서 S 리버를 매일매일 출퇴근 해야 되니까 컴퓨터들의 특징이죠. 주의를 빼고 매일매일 take boats across 이렇게 했죠. 뭐를 타고 건너갔다. But these forms of transport를 앞에 가리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보트 앤 페리즈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보트와 페리와 같은 이러한 형태의 운송수단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어가 트랜스포트가 아니고 이 뒤에서 꾸밀 뿐이고 이 폼스가 주어고 디즈 폼스 데이니까 여기에 were 와야 되는 거죠. 이번엔 they were unstable. 이러한 형태의 운송수단은 그것들은 불안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건 수동태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그리고 자주 못했다 중단됐다. 애초 중단시킨 원인 그렇죠. 악천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악천후로 자주 중단되어 버렸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강을 건너가는 거니까 우리 당연히 우리가 맨날 뭐 맨날 낙동강 건너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맨날 배 타고 간다 이러면 뭐 날씨 안 좋고 막 이러면 못 건너가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Many New Yorkers wanted to have a bridge directly connecting Manhattan and Brooklyn because it would make their commute quicker and safer. 여긴 조금 몇 가지가 눈에 띄죠? 일단 어휘. 그래서 directly 바로 직접적으로란 뜻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은 뭐 문법 뭐 어휘는 별로 안 보입니다. 커뮤트의 뜻은 뭐 이건 통근이겠죠. 여기다 R 붙여서 통근 자가 됐으니까 통근 왔다갔다 하는 거 출퇴근이라고 하면 되겠죠. 출퇴근. 그 다음에 make A 어떤 나와있는 거 뭐 이런 거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이 꼬라지예요? 여기 다 나와있죠.
이제 브릿지가 커넥트를 하는 거야, 커넥트를 당하는 거야. 다리가 연결시켜 주는 거야, 연결 당하는 거야. 연결시켜 주니까, 선생님, 다리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내용이 뭐, 이 다리가 누구를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본 구조가 이 녀석이 커넥트 A and B의 구조죠. 이걸 문장으로 독립시키면 브릿지가 커넥트 시켜준다. 무엇과 무엇을? 맨하튼과 브루클린을. 그러면 브릿지가 커넥트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커넥티드 입꼬라지로 돼 있으면 틀린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리를 가지고 싶어 했죠? 다리는 다리인데 어찌 뭐 해주는 다리? 직접 연결하는 다리. 그러니까 directly하게 커넥팅 해주는 맨하탄과 브루클린. 뭐 커넥 사용된 동사적인 구조는 커넥트 A and B와 B입니다. A와 B를 연결해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The bridge 대신 왔죠. Because the bridge would make 다리가 뭐 해줄 거기 만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죠.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그들의 통근을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부사 써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여기는 뭐 more quickly and safely, more safely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어찌 하다를 하고 있죠. 어찌 연결해준다? 직접 연결해준다니까. 여기 부사 쓸 자리고, 여기는 make a 어떤을 만들어야 되니까, more quickly나 more safely 딴거 있으면, 이거 막, more quickly, more safely 돼 있으면 틀린지 모르고 그냥 신나게 지나가는 애들 많아요. It will make their commute quicker and safer. 이 부사 형태로 하지 말라라는 거. 다리가 있으면 정말 좋겠어.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뭐될 염려가 없고 bad weather에 의해서 스탑도 될 염려도 없고 다리 건너가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자기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게 비용도 많이 들겠죠. 배를 맨날 타고 가면 뱃삭을 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뭐 이러면 뭐 자기가 선택적으로 뭐돈 없는 사람 걸어서 일찌감치 출발해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 탈 수도 있고 뭐차 있는 사람 차 타거나 말 타거나 뭐손 타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Unfortunately가 떴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Unfortunately가 떴으면 이러한 소망이, 이러한 바램이, want다는 이러한 want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얘기 나온 거겠죠. 그래서 뭐 때문에 Unfortunately가 떴는지를 뒤에 쭉 나오는 거죠. Because of its river's great width and rough tides, it would be difficult to build anything on it.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width. 폭이죠, 폭. 폭. 형용사형은 wide죠. 맞습니까? 넓은 wide, 폭, width. 뭐, 긴 하면 long이고요. 길이 하면 length 되고요. 맞습니까? 높은 하면 high고요. 높이 하면 height 되고요. 뭐 이런 거. wide, width, long length, high height. 이런 것들. 형용사와 명사 형태들. 길이 3차원 공간에 대한 표현에 필요한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타이드. 조류, 물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요 정도 더위 뭐별거 없고요. Unfortunately는 뭐, unluckily 하고 봤죠. Unluckily. 뭐, however 이런 걸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however 써도 뭐잘 맞아 들어가겠네요. 그다음 살펴볼 것들. Because of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되겠죠. Because of them이죠 지금. Because는 주어 동사 오고 Because of 뒤에는 it이나 them이 온다는 거. 그렇습니까? 그럼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그렇죠. Due to라든지 많이 했죠. Due to, 뭐 owing to, on account of 이것들이 어떤 것 때문에 4종 세트. Because of,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because of you, due to you, owing to you, on account of you. 그래서 것들 때문에죠. 것들 때문에 두 가지 때문인데요. 그래서 East River의 여기에 great는 뭐 이게 long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폭이죠. 엄청난 폭. 강폭이 어떻다. 엄청 넓다. 그리고 또뭐 때문에 rough 어떤 거친 조류 때문에 두 가지 원인.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넓고, 막 물도 엄청 빨리 흘러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는 가주어,
진주어고, 그 다음 끝에 있는 it에 대한 얘기는 on the east river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on the east river. 동강이지, 동강. 동강 위에, 맞아. 동강 위에. 그 다음에, 이거, 이 any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그쵸? 이 any,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됐으니까, 무슨 뜻이다? 어떤 라도, 어떤 것이라도, 라는 뜻이죠. 어떤 것이라도, 뭐 하는 것이, East River 위에 어떤 것이든 건설하는 것이 어떨 것이었다? 엄청 힘든 일일 것이었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이 정도 스팬은 뭐예요? 스팬? A와 B 지점 사이의 거리를 스팬이라 그러죠. 이 정도로 롱한 스팬을, 긴 스팬을 가지고 있는 브릿지를 이전에 건설해 본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조류, 거친 조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교각이라는 게 있죠. 교각. 그렇죠? 무슨 교자에 무슨 각자야? 다리 교자에, 아니 뭐야, 다리 교자에, 브릿지 교자에, 레그 각자도. 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긴 스팬을 하려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뭘 내릴 수밖에 없어. 교각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럼 교각을, 이게 그냥 이 교각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물이 새지 않는 커다란 공간을 만듭니다. 뭐쇠 같은, 그러니까 철판 같은 걸 사용, 그러니까 강에다가 교각 설치할 때다가 얘 커다란 원통형 철 같은 걸쾅 갖다 박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바닥부터 시작해서 방수 공사를 막 해. 그러면 거기는 강 중간에 물이 없는 공간이 생기겠지. 그쵸?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인부들이 들어가고 뭐 작업 장비들이 들어가고 콘크리트 탓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리 쭉 올린 다음에 이걸 제거한단 말이야. 다시 물이 흐르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러프 타이드가 있으면 이거 설치하다가 막 이게 막 떠내려가고 막 휘청휘청거리고 이거 원통 뭐야 그 방수하는 장비 같은 거 하는데 이거 뒤집히고 사고 나고 할 염려가 크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이 이런 고난들이 있단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t was also a very busy river at that time, which hundreds of ships constantly sailing on it.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비지에 대한 얘기. 이 뜻이 이제 사람이 비지한 건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heavy traffic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heavy traffic. heavy traffic이 뭐예요? 많은 교통량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매우 붐비는 이라는 뜻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다? 크라우디드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프리의 반대말이 아닌 거야 지금. 그렇습니까? 붐비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탈 것들이 많은 이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보면 여러분들이 일단 어휘하고 있지. constantly의 뜻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without stopping의 뜻이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it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가만 보면 뭐 생각나야 되겠죠. 요거 보면. 있습니까? 오케이, 이거 모범을 하면서 문법 시간에 배웠던 거죠, 이거. 그렇죠? 자, 일단 it에 대한 얘기. The East River 대신 계속 왔어. 그렇습니까? The East River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폭이 넓다. 조류가 강하다. 그래서 그 위에 뭐라도 건설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 될 것이었다. 또 The East River는 어땠다? A very busy river였다. 교통량이 많은 배였다. At that time, 그 당시에. 그다음에 여기 문법이 뭐예요? With a 어떤인 거죠. with a 어떤. 됐습니까? with a 어떤 하면 뭐 간단한 문장이나 뭐 생각나는 거 뭐가 있나? with a 어떤. 누가 뭐뭐 하는, a가 뭐뭐 하는 채로죠. 됐습니까? a가 뭐뭐 하는 채로.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요 형태. 됐습니까? 뭐 어떤 시면 ing가 될 수도 있고 ed형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hundreds of ships가 세일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됐습니까? 세일의 뜻이 뭐가 됩니까? 항의하다니까 얘들이 이걸 하는 관계죠. 됐습니까? 다른 형태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is은 더 is driven 대신 온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부분은 뭐 브루클린 브릿지의 현재와 과거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현재는 뭐 랜드마크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저기 늘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건데 당연히 늘 저기 있는 거지 하고 뭐 한다 사람들이 뭐 한다 take it for granted 당연히 여기죠. 하지만 막뭐뭐뭐 뭐, 뭐 사람들이 1800년대 이런 걸 건설하는 건 엄청난 일이었고 그 다음에 돈이 이만큼이나 들었고 24명 이상이 죽었고 특히 이 가족이 큰 대가를 치렀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이제 1860년대 상황입니다. 경제가 급격하게 발달되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맨하탄과 브루클린 사이를 오가는 이 커뮤터의 수가 rapidly하게 increasing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때 당시에 여기에 이스트 리버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았다. 리버가 전혀 없었단 얘기고요. 리버가 없었던 이유는 밑에 나오고요.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트나 페리와 같은 그렇죠? 워터 위에 이동할 수 있는 트랜스포트 수단밖에 없었는데 물 위를 가는 트랜스포트의 단점이 보이죠? 어떻고 어떻다? Unstable하고 frequently stopped by bad weather 한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막뭐그 이런 얘기가 나왔던 얘기는 뭐 사고도 있었다는 거죠. 배가 뒤집혀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Unstable라는 얘기가. 그니까 뭐 사람들이 당연히 뭐 우리 아빠 출근하다가 죽었어. 강에 복수할 거야.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만들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 점점 늘어나겠죠. 그니까 이렇게 wanted many New Yorkers wanted to have a bridge directly connecting. Because it would make their commute quicker and safer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긴 난관이 있습니다. 저 일단 강의 특성이 저뭐 great width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rough tide를 갖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배가 왔다 갔다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배가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못 지나가게 내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들도 통제하고 해야 되는데 뭐 자동차 도로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 위로 자동차 차고 지나갈 수 없잖아. 똑같은 원리로 얘들을 중단시키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도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이거는 더 이스트 리버 뭐 위를 뭐이강 위를 끊임없이 항해하고 있는 수백 배의 배가 있는 채로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why you read reading strategy? Why did many people want to have a bridge which was directly connecting? 이 생각됐죠? 그렇죠? Which was directly connecting between? 그래서 왜 원했습니까? Because the 계속 동그라미 치고 있다. Because the bridge would make what? Their commute 어떤 quicker and more stable. 네? 맞습니까? safe하고 stable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죠. 안정된, 안전한, stable 하면 safe 하겠죠. 맞습니까? 지금은 risky한 거죠, 지금은. dangerous 하고요. 아이고, 막, 씨. 두노 먹고, 씨. 등산하려니까 졸라 힘드네. 오케이. 8페이지 해야 돼, 이놈 새끼들아. Any bridge over the river would need to be a very high suspension bridge. 그래서 이제 이 suspension bridge가 뭐야? 현수교가 뭔데? 현수가 만든 교인가? 그럼 일단 suspend가 뭐야? suspend. 매달다죠, 매달다. 그렇습니까? suspend 매달다. 그러니까 레그리스죠, 레그리스. 레그리스 브릿지를 서스펜션 브릿지라고 한단 말이죠.
레그리스 하면 뭐 없는? 다리 없는. 뭐, 가장 대표적인, 미국에 서스펜션 브릿지가 많은데, 저기, 뭐야. 금문교라고, 골든게이트라고 해서, 뭐, 미국 영화 나오면 자주 등장한 다리 있습니다. 그것도 서스펜션 브릿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뭐를 설치 안 하기로 했다? 타이드가 너무 러프하니까, 거기다가, 브릿지 레그를 설치하기 힘들죠. 그래서 뭐 하기로 했다? 다리를 그냥 매달기로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현수교 보통 뭐 옆에서 보면 뭐 이러한 케이블,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기둥이. 근데 이 기둥이 이 강바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땅이 있겠죠. 여기에 강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얘를 기둥으로 이런 식으로 세우고 여기에다가 아주 초강력 케이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만큼 굵은 케이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케이블을 쭉 내리고 여기다가 뭐 철판 같은 거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는 강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것은 거의 필요 없거나 아니면 극소수만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몇 개만. 그렇습니까? 하면 이렇게 하면 한 4개 정도만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요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서스펜션 브릿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이제 매우 뭐 러프 타이드 때문에 일어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 뭐 시냇물처럼 졸졸졸 흘러가고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간단하게 설치할 텐데. 오케이, 그래서 뭐 됐고요, 다 어휘는 됐고요. 그래서 여기 또 묻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다리라도 이 말이죠, 어떤 다리라도. 그러니까 어떤 다리를 건설하든지 간에 어떤 다리 그강 위를 지나가는 어떤 다리든지. Need to be a, 뭐가 될 필요가 있다? Very high suspension bridge가 될 필요가 있다. 높이는 매우 높고, 그 다음에 현수교 형태로 교각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형태가 되어야만 한다. 앞에 얘기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인과 결과죠.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주로 뭐, 러프 타이드 때문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물살이. 다음 또 이거 주요 떴죠? Considering the limited technology in those days, building such a bridge seemed impossible.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고요. 그래서 또 이거는 뭐뭐 하자면 이란 뜻이죠. 뭐 해보자면, 고려해보자면이죠. 고려해보자면 뭐를, 어떤 뭐를 고려해보자면,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말이죠. 그 당시에 제한된 기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 그때 기술이 이랬다고 생각해 보면, 이번에 ING 다른, 그러니까, 요 ING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거죠. 얘는 분사고, 얘는 동명사 주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 빌딩 같은 경우엔 to 빌드도 가능하지만, 앞에 considering은 to consider가 안 되는 거죠. 하나는 명사, 하나는 분사. Building such a bridge. 그래서 뭐, such a bridge는, Such a bridge를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bridge? Very high suspension bridge를 such a bridge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 다리, 그러니까 매우 높은 현수교를 건설하는 것은 seem 어떤 보이고 있죠. 어때 보였다? Impossible해 보였다.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니까 아,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 당시 기술로는 엄청난 뭐였다? 챌린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요거 많이 나오는 거, 몇번 만나본 적 있죠, 여러분들? 그쵸?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뭔가 결론 내야 돼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 바꿔 쓸수 있는 게, thus나, therefore나, 이런 거죠. 그렇습니까? THUS, therefore. 그래서, People thought it was impossible until John Reveling, an expert at building suspension bridges, accepted the challenge. 여기서 한번 끊어지죠? 네, 그래서 expert, 전문가. 맞다면 어려운 단어는 별로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다. 대시 생략됐을 거고요, 당연히. Building such a bridge was impossible.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누가 나오자 반전이 생긴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녀석을 보고 좀 특별하게 부르죠. 그래서 동격이죠, 동격. 뭐인 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치사 뭐에 대한 전문가 할때 expert at을 쓴다는 거. 동명사 쓴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것의 전문가인 누가 뭐할 때까지는, 그렇죠, except 할 때까지는, except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고. refuse도 refuse 맞습니까? accept. 그 말은 사람은 뭐 누가 뭐할 때까지는 뭐가 뭐인 뭐가 그렇죠. building suspension bridge에 대한 전문가인 John Reveling 이라는 사람이 뭐할 때까지는 그 challenge 도전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그러한 도전. 그러니까 뭐 어떻고 어떤 뭐를 해야 되는 거? a very high suspension bridge를 건설해야 하는 도전을, 내가 받겠어. 내가 해보겠어. 했단 말이죠. 오케이, 63 정도밖에 뭐안 됐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엑스퍼트니까, 엑스퍼트다운 어떤 기술적 리미트를, 그렇죠? 어떤 기술적인 리미티드 테크놀로지를 뭐 하려고 하는, overcome 하려고 하는, 그렇죠? 맞습니까? 극복하려고 하는, 이겨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를 프로포즈 하겠죠? 서제스트 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내용, 내용 정리는 뭐 따로 안 해드려도 이해되죠? 이 정도 소막은. 맞습니까? John proposed the use of steel cables instead of iron ones that would be six times stronger than needed to support the bridge. 오케이, 그래서 proposed 뭐 하다고? 제안하다고, steel. 그쵸, 강철이고, 얘는 그냥 철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됐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존이 제안한 거죠. 서제스티드 한 거죠. 뭐의 뭐를 강철 케이블의 이용을 강철 케이블을 이용합시다. 됐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뭘 썼는데? 아이언 케이블을 썼다. 뭐이 원스는 케이블 쓰듯이 온거 알겠죠? 그러니까 서스펜션 브릿지를 컨스트럭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데? 케이블인데. 그거의 재료를 아이언이 아닌 스틸로 하단 말이죠. 됐습니까? 스틸 케이블로 하자. 그 다음에 뎃에 대한 얘기. 그렇죠? 관계사고. 그렇다면 선행사는, 그렇죠, 얘가 가장 핵심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강철 케이블 사용하 는것 대신 왔죠. 아이언 케이블 대신에 스틸 케이블 사용하는 것이 would be six times stronger. 뒤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선행사는 이거네요. 됐습니까? 스틸 케이블스네요. 됐습니까? 스틸 케이블스 would be six times stronger. 됐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스틸의 스트렝스한 정도와 아이언의 스트렝스한 정도가 몇배 차이 난다? 여섯 배 차이 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섯 배더뭐할 것이었다? 강할 것이었다. 뭐보다? 필요한 것보다. 그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돼. 라는 것보다 여섯 배더 강했단 말입니다. 그니까 뭐 하기 위해서? To support the bridge. 됐습니까? To suspend the bridge. 매달아 놓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예, 뭐 하기 위하여 저희가 부사용법. In order to. 됐습니까? In order to support the bridge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는. 됐습니까? 자, in addition 떴으니까, 자,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제시한 technological revolution. 또는 뭐, breakthrough. breakthrough가 뭐죠? 혁신이죠, 혁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이전에 하지 않은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이전까지 없던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전까지 없던 걸 제시해야 되겠죠. 프로포즈, 서제스트 해야 되겠죠. 그첫 번째는 뭐의 이용이다? 스틸 케이블의 유스다. 그 이유는 6 times stronger 하기 때문이죠. than needed 필요한 것보다.
그다음에 이제 in addition 썼으니까 또 다른 기술적 breakthrough를 얘기하겠죠. In addition, he planned to build two large stone towers to hold up the bridge's road and allow people to walk across it.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죠? 오케이. 됐고요. 그래서 in addition에 대한 얘기. 게다가 여기 보면 투두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뭐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뭐 했습니까? 계획했죠. 그렇죠? 뭘 계획했습니까? 스톤 타워를 건설할 계획을 한 거죠. 그렇죠? 돌로 된탑 같은 거를 됐습니까? 건설하겠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그렇죠? 버텨놓기, 뭐를 버티기 위해서? 그렇죠? 그 브릿지니까 그 위에 로드가 생길 거 아니야. 됐습니까? 얘를 버티기 위해서 두 개의 타워를, 그러니까 이 아까 내가 그림에서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부분 있죠? 그 끝에 이 타워가 이렇게 세운단 말인 거죠. 타워 두 개를. 됐습니까? 거기다 매달아 놔야 될거 아니에요. 돌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두개 커다란 돌로 된 타워를 걸고,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꾸라지로 생겼어요? 라고 물으면 얘가 대답하죠. 그쵸? 그러니까 타워의 의도가 뭐 하기 위하여고, 홀드업 하기 위하여, 또뭐 하기 위해서, 얼라우 하기 위해서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도. 그쵸? 그러면 얘 홀드업은 앞에 나왔던 S로 시작하는 같은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서포트 서스펜드가 있죠. To support the bridge's road. 그 다음에 여기에 it도 우리가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it은 뭐 대신 왔겠다? The bridges road 대신 온 거죠. 도로를 가로지기, 사람들이 그 다리 위에 있는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리 위에 도로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 두 개의 커다란 스톤 타워즈를 빌드할 계획을 세웠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하면, 그전에는 다리를, 이게 뭐 별거 아닌 거, 여러분 보기에 뭐 그래서 어쨌다고 이러고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다리를 그냥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한 거야? 이렇게 하기로 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매달아가지고, 뭐 어떻게 합시다. 이 케이블은 또 아이언 케이블 말고 스틸 케이블로 합시다라는 아이디어를 계속 낸 거죠. 이 사람의 엑스퍼트 앳 빌딩 서스펜션 브릿지니까.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f his idea worked, the final result would be the longest, strongest suspension bridge ever built.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워크가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 뜻은 오케이 이 뜻이죠. 그쵸? If his ideas were effective. 됐습니까? Be effective. 뭐 하다? 효과가 있다. 통하다. 이 뜻이죠. 일하다가 아니고, 통한다.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그가 떠올린 이두 가지 아이디어가 통한다면, the final result. 마지막 결과물이죠. Would be the. 뭐가 될 것이다. 가장 길고, 가장 튼튼한. 무슨 브릿지? Suspension bridge ever built. 지금까지 건설된 것들 중에서 됐습니까? 뭐 여기에 굳이 뭐가 생략됐냐라고 혹시 누가 물으신다면?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최상급이니까 일단 됐어야 되고요. 여기에 would be고요. 그 이전을 가야 되잖아요. 과거보다 더 이전이니까 that had been ever built. 그니까 오케이. 관계사고요. 일단 뭐 관계사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해 놓은 거죠. 그니까 그 이전까지 건설된 것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튼튼한 서스피션 브릿지가 될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대로 된다면, if I see his idea worked 한다면.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John's ambition inspired people, so construction began in the 1869. 그니까
그래서 ambition, 야망, inspire, 영감을 주다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존의 야망이 그렇죠. 사람들에게 꿈에 가능하겠어 해줬단 말이지. inspire 뜻이 됐습니까? believe something can be come true 이 뜻이죠. 영감을 주어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린가 결과죠. 될것 같아. come true begin.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 언제였냐면 1860년대에 뭐가 뭐해서 어느 동네에 뭐가 rapidly하게 뭐해서 population of Manhattan and Brooklyn were 그쵸. rapidly increasing 해서, 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 이제 마지막, 1860년대 말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뭐또 however가 떴네요. 그쵸. 자꾸 뭐가 생기는 거야. was가 생기는 거죠. 그랬습니까? 될것 같아! 이랬다가 이제 however 떴으니까. 이름 될것 같아! however 뜨니까 이제 was가 있겠구나, 뭔가가. 됐습니까? hardship이 생기겠구나. He was involved in a ferry accident later that year and died of an infection not long after.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 involved in은 참 많이 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뭐뭐에 연루되다. 됐습니까? 뭐뭐와 관련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세에 대한 얘기. 그렇죠. 지시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표현, 요 순간, 뭐 때문에 죽다 할 때, die of 또는 die from 이런 거 씁니다. infection은 감염이죠, 감염. 됐습니까? 요새 뭐 돼지들 infection 때문에 난리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나, 아이고, 뭔가 이런 걸 보고 트레저디라 그러죠? 그쵸, 트레저디 같은 단어는 뭐 비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Johnny, very accident. 이 사고에,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bridge connect directly connecting을 원하겠죠. 바로 연결하는 거. later 나중에 후에. 자, dead year. 자, 이 문장 가지고 뭘할수 있냐면 이 사람 언제 죽었는지 아니라는 거할수 있죠. 이 dead year가 가리키는 거 뭡니까?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later는 요거 요렇게 하면 later that year의 뜻은 1869년 말쯤에 됐습니까? 10, 11, 12, 이때쯤에 이 뜻입니다. later that year. 그다음에 이제 이 died의 꼬라지가 왜 있는지는 무엇을가 설명해 주죠. 뭐 당연히 옛날 얘기인데 died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떤 사고에 뭐 연루됐다는 얘기는 사고를 당했고 그리고 죽었다. 죽은 거는 사고로 죽은 거 아닙니다. 또 이거. 사고 났을 때 죽었다 이러면 안 돼. 사고 났을 때 가까스로 살았는데 치료 도중에 감염됐겠죠, 병원에서. 있습니까? 폐혈증이라 그러죠. 폐혈증에 걸려서. 있습니까? Not long after. Not long after는 뭐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S로 시작하는 순이죠, 순. 그렇죠? 순. 있습니까? 뭐 오래지 않아서니까 곧이잖아요. 그니까 요 문장 짧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다가 뭐 내용 파악 같은 것도 이런 것 같고 살짝 해갖고 뭐이 존이 뭐 카페리 액시던트로 죽었다 틀렸어 됐습니까? 물론 그게 원인을 제공했지만 정확한 좀더 정확한 그뭐 물론 뭐 다른 건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걸 함정 팔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죽음의 원인은 인펙션입니다. 예. 아니, 배사고. 페리 몰라, 페리? 이미지 검색해줄게, 페리. 오케이. 이런 유람선 연락선, 이미지 검색해보면 이걸 페리라고 하는 거야. 맞습니까? 연락선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조건 왕복하는 배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어디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페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야 왜 친구 난리야. 형광펜 어디 갔어. It looked like his ambitious plan was destined to fail shortly after it had been launched.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ambitious는 충분히 추측 가능하죠. 어떤 야심찬이죠. 앰비션이 야망이니까 야심찬.
그 다음에 Be Destined to. 그렇죠. Be Doomed to 하고 갔죠. Be Doomed to. Destination이 뭐야, Destination? 운명도 되고, 목적지도 되죠. 됐습니까?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무지하게 막 시리즈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그 영화 못 봤겠구나, 데스티네이션. 재밌는데. 나름. 오케이, 쇼틀리의 뜻은, 그쵸, 여기 있네요. 그쵸, 같은 말, not long after soon, 쇼틀리, 전부 같은 말이죠.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문법적인 거는, 뭐, 이세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뭐, 요 얘기는 뭐, 하면 되겠고요. 이세 대한 얘기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왜 하필이면 이 꼬라지로 생겼니? 뭐 이런 얘기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세 대한 얘기. 히스 앰비션스 플랜? 뭐라고? 다이드 오브 액시전? 뭐야, 감염으로 죽은 거 looked like his ambition. 가주어죠. 네, 가주어죠. 뭔가 얘는 가주어죠. 그럼 진짜 주어 찾아야지. 진짜 주어 어딨어요? 여기에 뭐가 선택됐고, 데스되었고, 이게 진주어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That ear일 것 같이 보였다. 됐습니까? It seemed that 절이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지 않나요? It seemed that 하고 같은 거죠, 이거. That ear일 것 같다. 이 가주어 진주어죠. 오케이. 그래서 ear의 That ear일 것 같이 보였습니다. 가주어고요. 난 be destined to는 아까 했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이에 대한 얘기. 뭐라고? 자, his ambitious plan입니다. his ambitious plan. 참, 런치의 뜻은 뭐예요? 런치. 시작하다죠. 그렇습니까? 또는 뭐 어떤 뭐 로켓 같은 걸 발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로켓 런처는 로켓 발사기를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is ambitious plan이니까 그래서 여기 꼬라지가 이 꼬라지인 게 설명이 되잖아. His ambitious plan이 런치하는 거야, 런치 당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거 완료 수동태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까? 뭐 shortly after니까 shortly after는 shortly after는 또 뭐로 바꿔 쓸수 있냐면 이걸로 바꿔 쓸수 있죠. 그렇죠. as soon as 주어동사면 누가 뭐뭐 하자마자죠. 그니까 그래서 그의 야심찬 계획이 뭐 되자마자 시작되자마자 뭐할것 같이 뭐할 운명인 것 같이 보였다. 그렇죠. 막저 실패할 운명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프가 다이 했잖아. 그쵸? 저 최고 책임자가 다이 했으니까 뭐 이거 이 사람이 대단한 능력과 엑스퍼트인데 이 사람이 다이 했으니까 다이 오브 페리 액시던트 했어. 다이 오브 참 인펙션 했어 이게 참. 갔죠. 이제 슬슬 내용이 복잡해지니까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뭘제두 가지 브렉트루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뭐의 이용과 스틸 케이블의 이용과 그 다음에 투 라지 스톤 타워 뭐할 스톤 타워 뭐 하기 위한 to support the road and 저 allow people to walk across the road 됐습니까? 요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하면 저 이게 성공만 하면 이제 뭐 우리 좋아하잖아 뭐. 그쵸? 한국 사람들 이거 되게 좋아하죠. 뭐 무슨 무슨 빌딩이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세계 최고 뭐로도 최고고 길이로도 최고고
있습니까? 튼튼하기로도 최고인 브릿지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 될것 같아. 막 이런 거막 보여줬죠. 이 사람들한테 설계 도면 같은 거막 보여주면서, 오, 이러면 될것 같아. 막 이러니까. 막 시작된 거죠. 근데 죽었겠어. 그렇습니까? 사고 나고 감염 나서 죽었고요. 그래서, it seemed that, it looked like that. 됐습니다. It looked like that his ambitious plan was destined to fail shortly after it had been launch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you read? What ideas did John suggest? Suggest 같은 말 뭐죠? P로 시작하는데 propose 됐습니까? For building a bridge over the river. 우리가 봤죠? 두 가지 얘기했죠? Using of steel cable과 그 다음에 Two large stone towers. 됐습니까? 각각의 용도는 뭐다라는 거. 뭐, steel cables는 six times strong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Suspension bridges. Be involved in. 이런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mature가 뭐예요, mature? 그렇죠. 성숙한이죠, 성숙한. 그럼 immature는 미성숙한이죠. 성숙하지 않은. 됐습니까? Beyond the limit, against all odds 하고 같은 말이죠. 그쵸? Beyond the limit 하고, 뭐하고? Against all odds 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odds 하고 같은 말이 뭐야? Limit가 되는 거겠죠. 그쵸? 역경, 제한. 자, 이제 보입니다. 서서히. 이게 이 사람이 제안했던 타워고요. 이게 스틸 케이블들이 쭉 있는 거죠. 서스펜션 브릿지. 뭐 이거는 최대한 이제 이 강가에 가까운 곳에다가 푸팅 하겠죠. 그쵸? 가까운 곳에 뭐 하겠다? 푸팅 하겠죠. 푸팅 뭐예요? 기초 세우기죠. 됐습니까? 가운데는 물살이 너무 빠르고 깊으니까 힘들겠죠. 강 가까운 곳에 푸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양쪽에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luckily John's role as chief engineer was succeeded by his son Washington Reveling. 오케이, 그래서 succeed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succeed가 여러분 지금까지 성공하다로 알고 있었더니 계승하다도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어휘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여기에 뭐야 이거? 프랑스어로 나오네. 자, succeed가 동사인데 명사가 지금까지 success로 알고 있죠? 근데 succession이 뭐다? 계승이야 이건. 에? 알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succeed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success도 있고 succession도 있는데 succession은 계승이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걸 뭐 successful은 여러분들 성공적인이라는 알고 있죠. 근데 successive가 뭐냐 하면 연속적인이야 이건. 그렇습니까? successive. 그러니까 succeed의 형용사형도 대표적인 게 successful은 성공적이고 successive는 계승하는 됐습니까? 뒤를 잇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성공하다, triumph, win, prevail, work, do well, be successful, thrive, 번창하다 이거. Take over. 여기서는 take over의 뜻으로 쓰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앞에는 however나 unfortunately만 보이더니 오래간만에 뭐 나왔어? luckily 나왔죠. 그렇습니까? 이런 걸 보고 transition word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분위기를 따라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운 좋게도 role은 역할이죠. as의 뜻은 그렇죠. 그래서 최고 책임 기술자죠. role의 역할 뭐로서의 최고 책임 기술자로서의 존이 갖고 있던 역할은 뭐 되어 이 수동태인 거죠. 그렇습니까? 롤이 succeed를 하는 거야, succeed를 당하는 거야.
역할이 계승되는 거야, 계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욕구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주어가 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The role was succeeded. 누구에 의해서? His son, Washington Reveling.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눈높이를 바꾸면, His son, Washington Reveling, succeeded John's role as chief engineer.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he had built bridges with his father and studied bridge construction in Europe, he believed in John's dream. 오케이, 그래서 뭐 he는 John이야, Washington이야? Washington이죠. 그래서 이제는 John은 죽었고요. 아들 John이 아빠고 Washington이 아들입니다. 됐습니까? Because Washington had built, 뭐, 여기에 had plus pp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elieved가 그랬을 때 있는 거죠. 과거에 했기 때문에 아빠랑 같이 작업했다라는 거. 그제? 됐습니까? Washington, because Washington had built bridges with John. 아빠인 John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had studied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뭐 했고? 빌트했고 공부했죠. 브릿지 컨스트럭션을 어느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때 1860년대는 지금은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지만 이때만 해도 미국 별볼일 없는 나라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 선진국이었단 말이야. 유럽에서 공부했고가 최고 좋은 데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계속 워싱턴이죠. 워싱턴은 뭐를 믿었다? 존의 꿈을 믿었다. 신뢰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yep. And he had built and he had studied. 그러니까 나중에 believed.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at that time the foundations for the bridges two towers were being built in the East River, which was extremely difficult and dangerous work. 아까 얘기했던 그 작업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당시에란 얘기는 누가 뭐할 때쯤 자 시작했으니까 중단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물려 받아 이거 했을 때쯤 John's role as chief agent was assessed by John his son 했을 때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어 받아 했을 때쯤 자 foundation 기초죠, 기초. 기초. found, 동사형은 found구요. found의 뜻은 설립하다죠. find의 과거 분사형이기도 하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extremely, 어찌, 극도로.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문법적인 거는 뭐, 뭐 여기에 were가 와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foundations가 설명해주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ere being built를 보고 뭐라 그래? 말이 이름 그렇죠. 수동태 진행형이다 이러면 되죠. 그렇습니까? 뭐뭐 되고 있는 중이었었다죠. 과거 진행형이고 수동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파운데이션이 빌드를 당해요 당연히 뭔가 건설되고 있는 중이었 기초가 건설 중이었단 말이야 됐습니까? 강 속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는 뭔지 당연히 알 거고 여기에 워즈는 왜 월가 아니고 왜 워즈지? 여기에 그대로 foundations가 여기에 어딘가 근처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거 world 해야 되잖아. 그렇죠. building the foundations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형태는 뭐가 올수 없다? world가 올수 없다는 거. building the foundations was extremely difficult. 그러니까 extremely hard and dangerous risky work.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왜 어려운 작업인지는 아까 제가 뭐 이렇게 대충 설명해 드렸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까. 갑자기 이게 뭐, 막, 뭐 벽이 뭐 무너진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workers had to stay at the bottom of the river in a waterproof box with little light and constant danger. 일단 단어, 특별한 거 없고, waterproof, 그럼 bulletproof. bulletproof. 방탄이죠. 됐습니까? dustproof. 그렇죠. 방진이라 합니다. 방 먼지 진짜 써서. 그러니까 뭐자 프루프에 대해서 다 해줘. 프루프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헤이 루프고요 이 친구야. 그건 프루프는 증거죠. 증거. 원래 프루프는 증거란 뜻으로 많이 만나봤죠. 근데 뭐뭐 프루프 하면 방수 이러고 되는 거야. 그렇지? 됐습니까? 넌 슬립 프루프 좀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죠? 컨스턴트 또 떴죠? 됐습니까? 오케이. Not stopping의 뜻이고요. 근데 일단 뭔 소리야? Workers had to 떴으니까,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실제로 했다라는 얘기죠. 그쵸? 뭐좀 조치를 좀 취해봐. 여기는 여관이 아니에요.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됩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나한테 싸다고 맞아서 뭐 기지개를 펴든 편다 그래 켠다 그래요. 어우씨 똑똑한데. 아재요. 다 꺼내려면 멀어 쏘이다. 가질 못하네. 오케이, 그래서 머물러야만 했었죠. 어디에가 보이죠? 강바닥에 머물러 at the bottom of the river. 어디 속에 들어가서 방수 상자 속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예보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빛이 없고 또 뭐를 가, 또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없는 빛과 그리고 또 그렇죠. 지속적인 위험. 됐습니까? 위험한 작업이란 말이죠. 너무 쉬워서 그렇구나. 빨리 갈게. Many died or were permanently injured by a serious disease called the bends, including Washington Reveling. 오케이. 그쵸? 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막 높은 자리에 있으면 막 밑에 사람들만 시킬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직접 뛰었다는 게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거. 그쵸? 오케이. 그래서, many people died or were permanently, 영구적으로죠, 영구적으로. 맞습니까? 그럼 반대말은 반대말은 temporal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일시적으로 temporarily, permanently, 영구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수동태 injure가 다치게 하다인데 지금 다치게 된 거니까 be injured by 수동태. 오케이, 그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애가 왔단 말이죠, 지금. 뭐에 의해서 심각한 질병, 뭐라고 불리는? 벤즈. 뭐, 잠수병인가요? 잠수병, 벤즈라고 불리는 심각한 질병에 의해서 영구적, injured를 받게 됐다. 그러고 나서, 누구도 같이요, 지금. 누구도 같이, including Washington Reveling. 이 사람까지도, 뭐에 걸렸다? 벤즈에 걸리게 됐던 얘기죠. 다이드는 아니겠지. 여기 걸리는 거 아니고 이 뒷부분에 걸리는 거겠지. 이게 인클루딩. 됐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포함하여. 됐습니까? 워싱턴 레벨링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매니 안에는 이 사람도 포함된다는 이 얘기죠. 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몇년 흘렀어? 3년 지났죠. 됐습니까? 뭐, 횟수로 하면 4년째겠죠. 69, 70, 71, 72. 횟수로 4년째 때. He, 이제, 뭐, develop, 반갑죠? He developed this disease and was unable to move easily or visit the construction site. Okay. Throughout the rest of the projec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develop.
원래 디벨롭은 그렇죠. 그 뜻인데, 여기에 좋은 게 왔어, 안 좋은 게 왔어. 그렇죠. 여기서 병이 진행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병이 심해진다는 뜻인데, 이거. 발달시키다가 아니야, 이거. 병이 진행되다. 병이 악화되다. 그러니까 이 중등 버전으로 바꾸면 he got worse 이 말이야. he got worse. 디벨롭이 발달시키다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throughout 내내죠. rest 나머지도 나머지. rest of 하면 뭐뭐에 남은 나머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은 프로젝트, 남은 프로젝트라는 얘기는 이게 건설되려고 그러면 아직 남았는데, 그 건설 완료될 때 전까지 내내, 이 말이죠. 남은 프로젝트 기간 내내. 그래서 그는 뭐, 1972년도에 병이 he developed this disease, 심해졌고, 그리고 쉽게 움직이거나 또는 방문할 수가, 여기에 이제 얘가 왜 이꼬라지냐는 얘가 설명하죠. 못했는 거 두 개, move easily 못했고, visit the construction site 못했단 말이죠. 가 건설 현장을 방문할 수가 없었다. 치프 엔지니어가 최고 기술자가 이러니까 또 이제 얘 다시 한번더 뭐가 오고 닥친 거다. 난관이 닥친 거죠. 오즈가 또온 거죠. 리미트가 또 생긴 거죠.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기는 럭킬리로 시작했는데 막판은 안 좋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못할까 싶었던데 이제 아들내미가 했어. 그렇죠? 낙하산 인상가? 요새 뭐 이런 것 때문에 말 많잖아. 그쵸? 근데 얘 그럴 만한 뭐가 있다? 자격이 있는 거죠. 아빠와 같이 작업도 했고, 컨스트럭션을 전문적으로 유럽까지 가서 유학파야. 그래서 believed in, Washington believed in chance, believed in chance building.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 하려고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속을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아예 거대한 튼튼한 벽을, 강력한 방수되는 벽을 세우는데 이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 안 되니까 상자 타고 막 기어내리고 간이 잠수함 같은 걸 만들고 들어갔단 얘기인 겁니다. 근데 막뭐 비지도 않아. 그렇죠?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이게 박스가 뭐 잘못해서 새거나 갑자기 부서지면 당연히 꼬르륵 해서 하겠죠. 됐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수시로 막 오르락내리락 하죠. 사람 몸에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렇죠. 압력이 생기죠. 압력. 몸에 압력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너무 빨리 반복하게 되면 우리 몸이 압력에 어떤 내 몸에 우리 몸에 이제 뭐 몸속에 있는 뭔가 피 같은 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1기압에 맞춰져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가면 2기압, 3기압, 2기압, 3기압 뭐 이렇게 됐다가 1기압 됐다 막 이러면 이제 사람 몸이 걸리는 병이 있는데 그게 잠수병이라고 불려요. 레벨링도 너무 막 계속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걸린 거고요. 그 병의 여파로 잘 뭐 비짓할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워크 무브 이즐리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긴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반갑죠? Other people would have quit at that point, but not Washington. He continued 까지 갈게요. He continued supervised the bridge building for years by watching it through a telescope from his bedroom. 대단한 사람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고 단어 supervise 감독하다 됐습니까? 뭐 텔레스코프는 알죠? 망원경이고요. 자, 그럼 문법적인 거 would have quit에 대한 얘기. 이거 뭐의 일부입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일부죠. 그렇죠? 뭐뭐 했을 텐데 안 했다죠 이거. 됐습니까? 뭐뭐 했을 텐데. 다음에 would have pp. 오케이. 뭐그 나머지는 뭐 by watching 뭐 it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by watching the bridge building. through 아까 이거 요거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겠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르죠. 뭐뭐를 통하여 이 내내 throughout과 through. 오케이. 다른 사람 같으면 뭐 했을 텐데, quit 했을 텐데, 때려쳤을 텐데, at that point 그쯤 되면 됐습니까? 그 지점쯤 오게 되면
잠수병에 걸려서 몸이 막 반신불구가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멈췄을 텐데, but not Washington. Washington didn't quit. 이 말이죠. But Washington didn't quit. 때려치다, 포기다, give up. 그러니까 would have given up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좋네요, given up. Other people would have given up at that point, but he, Washington continued. 뭐 이거 supervising 해도 되는 거, like 정도인 거 아시죠? 뭐 하는 것을, 감독을 계속했다. Bridge building을 for years, 여러 해 동안 뭐 함으로써, by watching the bridge building, 뭐잘안 보이니까 망원경을 통해서 침실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게 한번또뭐한 거야? 이 부분이 또뭐한 부분이야? Against odds 한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또 however 왔으니까 또 odds가 또 밀고 들어오겠죠. 그렇습니까? Against odds 했더니 또 밀고 들어옵니다. Okay, however, there were still many things. 이런 걸 보고 transition words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야. 이제 이런 내용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However, there were still many things he could not do despite all his efforts. 예, 그러나 뭐 있었다는 얘기죠. 여전히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가 할수 없었던 despite all his efforts. 그렇죠.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할때 같이 배웠냐면 do나 although 할때 같이 배웠죠. 그렇죠. do나 although는 저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despite는 마치 because of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뒤에 명사가 온다.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despite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In spite of가 있죠. 뭐 학교에서 있겠죠. Okay, in spite of all his efforts,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즈가 막 밀고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Once again, 다시 한번더 the project seemed likely to be abandoned. 몇 번째 오즈가 밀고 온 거지? 세 번째인가? 제일 처음에 이제 뭐딱 시작했어. 죽었을 때 이제 한번 망한 거죠. 근데 다시 피어나. 누가 뭐 해서? 아들이 뭐 해서? 영어로 his role, John's role was Johnny 하던 롤이 John's role as a chief engineer was succeeded by his son Washington. 됐습니까? 이러면서 다시 이제 극복하는 듯 했죠. 근데 얘가 이제 뭐에 걸렸어? 그렇죠? Serious disease called the Benz에 걸렸죠. 됐습니까? 또 됐습니까? 그래서 어벤던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프로젝트가 버리진 않겠죠. 버려지는 듯 보였다. 수동태 형태. seem like to do인데 do 뒤에 BPP 왔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자, 이번에 웬 아줌마 사진이 보이네요. 맞습니까? 자, 이거 중요하죠. To everyone's amusement, yet another rebelling stepped in to save the bridge.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To one's surprise,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무슨 뜻이다? 누가 뭐뭐 하게도 라는 뜻이죠. 마치 명사인데 동사처럼 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amazement, 놀람이죠. 경외로움이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이것도 transition words야. 전환어. 모든 사람, 그러니까 amazement는 긍정적인 단어야, 부정적인 단어야? amazing 이런 뭐 amazing 이러잖아. amazing Korea 이러잖아. 그러니까 놀라움, 긍정적 단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however에서 누가 odds가 밀고 왔는데 다시 한번더 against the odds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도 yet another rebelling stepped in. 또 다른 rebelling이 뭐였다? 발을 들였다. to save the bridge 하기 위하여. 뭐 학교 선생님 목적이라 했고 저는 의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뭐 to one's surprise 이런 표현입니다. 누가 놀라게도 to one's amazement. 그러니까 예스에 대한 얘기 그러나죠. 그렇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맞습니까? To one's 감정 명사가 오면 이 명사가 마치 동사처럼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time. 이거 필요 없는데. This time it was Washington's wife Emily Warren Revel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it은, the person who stepped in to save the bridge 대신 왔습니다. 이거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아, another level, 미안합니다. another leveling이 조금 낫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this time another reveling was Washington's wife Emily Washington, Warren revel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에 뭐가 되는 거야? 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에헤이, 그럼 이석 국가로 집안되는데, 전에 안 하면. 며느리죠? 그렇습니까? 전에 며느리고, 워싱턴의 와이프인 거죠. 이래가지고 뭐, 내용 파악하는데 뭐, 전에 아내가 뭐 했다 이러면 안 돼. 그렇습니까? 전의, 그러면 전의 며느리야. 워싱턴의 아내고요. Okay, she believed in what her family had started, and she was determined to see it through. 됐습니까? Okay, 그래서 what에 대한 얘기는 her family가 시작했던 것이죠. 됐습니까? 시작했던 것을 미뤘고, the thing that 바꿔 쓸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줌마는 Emily Reveling, Emily Warren Reveling이었나요? 이 사람은 믿었죠? 무엇을 그의 가족이 뭐 했던 거 시작했던 것 됐습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시작한 일, 우리 뭐 남편이 한, 그러니까 막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뭐이 다리 건설한답시고 남편이 맨날 출근도 하고 막 이러더니 어느 날 병에 걸려 갖고 왔어.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아이씨 저 다리 꼴도 보기 싫다. 뭐저 다리 짓겠다는 뭐 생각 자체 어떻다 짜증난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죠. 남편을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불구로 만들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정말 괴물 같은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죠. 그래서 determined, 굳건한이죠. 굳건한 결심이 선 뭐하기로 끝까지 살펴보기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결혼 전에 이 사람의 경력이 나옵니다. before marriage니까. Before marriage, she knew almost nothing about engineering. 맞습니까? 그래서 결혼 전에는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죠. 맞습니까? 뭐에 대해서는? 기술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as her husband health failed, though Emily began passing his instructions to the assignment Assistant engineers and bringing back their construction reports. Okay, 그래서 여기 애주 때 그렇습니까? 그녀의 남편의 건강 상태가 폭망했을 때, 페일했을 때, 그러나 에밀리는 뭐 하기 시작했어? 패스하기 시작한 거죠. What을 여기에 his는 Washington's죠. Washington's의 무엇을 지시사항을 여기 전치사 2죠. 누구에게? 조수 기술자들에게. 어시스턴트는 헬핑의 뜻이죠. 도와주는. 그 다음에 얘는 왜이 꼬라지로 생겼어?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누가 대답해줘? 패싱이 얘기해주죠. 그러니까 전달하기 시작했고 bringing back. 그러니까 주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했다는 얘기인 거죠. There는 뭐 대신 왔냐 하면 이 사람들 의죠. 어시스턴트 엔지니어들의 construction report 무엇을 건설 보고서를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봤겠죠. 맞습니다. Okay, in the process의 뜻은 뭐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앞 문장의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뜻이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Okay, pick up은 이거니까 주소 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She naturally 어찌 뭐했다 자연스럽게 주소 듣게 됐다 무엇을 많은 인포메이션 뭐에 대한 about bridge building 다리 건설에 대한 a lot of information은 그러니까 뭐 서당계 3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풍어를 읽겠죠 좀 있으면 with his assistance 여기에 his는 뭐 대신 왔다
워싱턴이겠죠. 워싱턴의 도움으로, 목을 사용하여니까 중세이 온다는 거. 도움으로, she also studied higher mathematics and engineering so hard that she became an expert in them without ever going to college. 몇 가지가 눈에 띄죠? 그래서 그냥 또한, 그러니까 뭐 워싱턴이 뭐 하는 걸 도와줬다, 이거 하는 것과 이거 하는 걸 도와줬다는 얘기네요. 그녀의 학업을 워싱턴이 도와줬어. 워싱턴의 도움으로 그녀는 또한 뭐와 고등 수학과 그다음에 고등 기술을 뭐 했다? 공부했다. 근데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뜻이 뭔지는 알죠? 저 매우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그녀는 뭐가 됐다? 전문가가 됐다. 이 댐은 뭐 대신 왔냐면 이거 대신 왔죠? 고등수학과 기술의 전문가가 됐다. Without doing이죠. Without ever going to college. 뭐 하지 않고서? 대학교에 전혀 가지 않고서. 대학교도 안 가고 전문가가 됐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어떤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By the time the bridge was finished in 1883, Emily was carrying out many of the chief engineering duties which was unprecedented, 나왔네요, for a woman in those days. 오케이, 그래서 일단 carry out, 수행하다죠, 일을 해내다. duty, 의무죠, 꼭 해야 할 일들.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것들 살펴보면 by the time 주어 동사는 누가 뭐뭐 할 때까지죠. 그니까 그래서 다리가 완료될 때까지 완료 1883년이죠. 그래서 몇 년에 시작해서 1869년부터 이렇게 동안 했다라는 거. 그니까 how long had it been built에 대한 대답을 83 빼기 69할줄 아니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건설 기간 나올 거고 이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할 때까지 뭔가 완료될 때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 책임은 이 사람이 졌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할 때까지 뭐하고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죠? 뭐를 많은 최고 기술 책임자가 해야 할 의무 사항들을 해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nd it이죠. 그리고 it은 요 문장 내용 대신 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것 다시 MLD가 그렇게 저 치프 엔지니어에 해야 할 일을 수행했던 것은 어떤 일이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Unprecedented다. Unprecedented다. Unprecedented. 누구에게는 여자로서는 그러니까 최초의 이렇게 기술적인 건 남자들만 있는데. 그 당시엔, 지금은 여자들도 기술적인 일을 많이 하지만, 이 당시엔 최초의 기술자, 높은 고등 기술을 가진 영웅이었다. 그래서, many people praised her contributions to the project, and she became the first person to cross the bridge. 영광이죠, 이거. 그렇습니까? praise, contribution, 기여, 헌신, 공헌.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 여기 2가 두번 나오는데 좀 다르죠? 얘는 전치사 2죠. 그래서 여기에 뭐뭐에 대한 헌신할 때요 구조. contribution 2. 그 다음에 여기에 2에 대한 얘기. 명형부 해보란 말이죠. person을 꾸며주고 있죠. 어떤 person? 다리를 건넌 사람. 최초의 사람. 형용사적 꾸밉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to cross 대신에 who crossed를 쓸수 있기 때문에 and she became the first person who crossed the bridge. 오케이, 그래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죠. 그녀의 공헌, 뭐에 대한 공헌, 그 프로젝트에 향한 그녀의 공헌을 그리고 그녀가 최초의 사람이 됐습니다. 모한 다리를 건너갔던,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 the moment she, Washington, John, and everyone else who built the bridge had worked so hard for.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특별한 단어는 안 보이고요. 이트 대한 얘기. 이게 뭐 하는 일인지 학교에서 얘기 안 해줬던가요? 중요한데. 이거 it that 강조구문이죠. 그렇죠? 그럼 강조 안 받은 문장. 자, 이거 귀찮으니까 이런 거 보이면 그냥 얼른 뭐 하면 돼? 데이로 바꿔버려. 문법적인 거 생각할 때는. 몇 가지 데이로 바꿔. 여기, 너 이거 이상하게 표시해놨다. 이거 잘못 표시했다.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끝났어. 그래서 여기서 C부터 시작해서 브릿지까지가 데이인 거야, 데이. 그럼 강조 안 받은 문장 어떻게 되겠어? They had worked so hard for the moment. They had worked so hard. 그들이 매우 열심히 일했다. 왜? For the moment. 그 순간을 위해서. 됐습니까? 이때 강조구문의 이시고요. 대신 안 보이죠, 근데. 대시 없는 거죠, 그냥. 됐습니까? 후? 아닙니다. 이거는 얘가 강조되는 게 아닌데요. 여기 강조되는 건더 모먼트가 강조되는 거죠. 됐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했던 것은, 그들이 열심히 일했던 것은, 그 순간을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 for를 일로, 여기에 for가 없으면 안 돼. 이거 가고 싶으면 일로 가든지. It was for the moment. 바로 그 순간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목대했던 것을. 어? was, 이때 강조구문 만들려고 그러면, it was 강조받고 싶은 거. 그 다음에, that, 블라블라. 그러니까 여기에 that 같은 게 생략처럼 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It was the moment that She, Washington John, and everyone else who built the bridge. 그래서 여기에 이 who built the bridge는 여기에 선행사가 she부터 시작해서 Emily부터 시작해서 Emily, Washington John, everyone else 동사의 방향의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가 뭐 했던 그 브릿지를 건설했던 그녀 Washington John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노력했던 것은 뭐 때문이었다? 그 순간이 뭔데? 누가 뭐 했던 순간인데? 그녀가 다리를 건너가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모먼트가 뭘 가리키는지 파악해야 돼. 다리를 건너가는 순간, 완공된 순간. 오케이, 그 다음에 why you read? How did Emily help? 어떻게 도왔냐죠? 그쵸? 여기에 얘가 왜 이꼬라지지를 헬프가 얘기해 주죠. 누가 그녀의 남편이 뭐 하는 것? 그렇죠. 누구랑 어시스트를 after he fell ill. fall 뒤에 어떤 시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죠. 그냥 그가 아픈 진 이후에 어떤 식으로 도왔어요? She began 이러면서 나오죠. Emily began passing his instruction assistant engineers and bringing back their construction report. 여기 인스트럭션의 반대말도 보이죠? 인스트럭션의 반대말 뭐가 보입니까? 리포트가 보이죠.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 올리는 거죠. 그렇습니까? 지시와 보고죠. 그 다음에 why do you think? 이거
think인데 간접 의문문인데 why라서 앞으로 튕겨 나온 거죠. Do you think why it was unprecedented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왜 최초였다고 생각하냐? 누구에게? 여자에게 언제? At that time. 그래서 왜 여자에게 그런 일이 전대미문의 unprecedented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뭐가 심했기 때문에? 남녀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살펴보아. 어차피 할거 남았으니까 뒤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할까요? 아이고 뭐가지야. 좋은 놈들 한테 수업하려니까 뭐가 죽겠네. 내 목으로 지금 니네요. 등산 갔다 온것 같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 똥강아지들아. 근데 슬슬 이제 체력이 딸리죠.